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길을 나선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인 여행을 선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산이 품은 찬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녀. 일본 사람이 해설을 한다는 거에 생각을 못하죠. 익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그녀를 지금 만나봅니다. 수많은 보물을 품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오늘의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는 그녀의 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륵사지 관광 안내소입니다. 교통 안내도 하고 여기 미륵사지나 박물관 어떻게 방문과 관람하는지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는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유적지입니다. 하는 날에는 소리 좋아요. 아, 이거를 보시면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품딱도 백제 시대 때 품딱이 하나 그 발굴되면서 실제는 저기 박물관에 있다가 보시면 되고요. 미륵사지가 품고 있는 시간과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그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일본에선 오이카와 하토코입니다. 문화관광 통역 안내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도 뭐 국어, 사회, 역사를 제일 멀리 했던 사람인데 설마 그 역사를 말하는 이런 직업하게 될 줄이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왜 초초탑처럼 쿠춘탑으로 만들지 않냐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무왕에 관한 유적지가 익산에 많거든요. 서동이 커서 무왕, 왕이 돼서 무왕이라고. 서동이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동 센터 있거든요. 일본어로 설명을してもらえるので 일본 분이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신기함도 반이고 놀라웠어요. 자신이 익산의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하토코입니다. 결혼 전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 한국에 대한 관심이 1999년 그녀를 남편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관심도 있었고 그런 인연도 많았어요. 어디선가 그 한국에서는 이 가수들의 노래 좋아요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녹색지대라는 그 가수 CD 찾으러 가면 있었고요. 조연필 선생님 CD도 있었고. 하지만 한국을 좋아한다고 무작정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이라는 무게감도 상상 이상이었죠. 너무 책임감이 있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토할것같이 진짜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속이 안 좋고 그 정도로 그냥 너는 관광지가 아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무를 마친 하토코 씨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판을 열심히 보며 기록을 남기는데요. 익산 고돌이 석조 열의 입상에는 무슨 일일까요? 백제유산센터 SNS 서포터즈로서도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매달 익산에 숨겨진 유적지를 선정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기사를 작성하는 그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 가다 보니까 진짜 숨은 보석 찾기 하는 것처럼 새로 알게 되고. 익산 고돌이 석조 열의 입상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해 답사를 온 건데요. 일과 사남매 육아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핫도커. 답사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며 잊지 못할 수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핫도커에게 이 일은 더욱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했으면 안 가본 데가 많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놓은 그녀의 직업.
전에는 제 아이들이 뭐 한국의 역사라든가 물어봐도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 답이 이거였어요. 아이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재미있어서 새로운 발견에 감동도 받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일로 됐어요. 집에 돌아온 하토코가 바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익산의 내면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백도시 익산이라고 사진 처리부터 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좀 확인하고. 오! 왜? 문수사가 올라왔다. 오늘이네, 한 시간 전이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뿌듯해요. 여기 갔을 때도 뿌듯했는데 항상 제 기사 올라갈 때마다 좀 긴장도 해요. 괜찮으려나, 오타가 없나,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기쁘기도 해요. 숨겨져 있던 익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면서 익산에 대한 애정도 훨씬 커졌습니다. 하나하나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되게 익산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자랑도 많이 하고 싶게 되고. 한국에 시집 오고 나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 재미를 알게 됐으니까 다시 또 일본에 가서 많은 문화재도 보고 싶고 일본과 한국 문화 비교해서 본다든가 일본 문화재도 많이 보고 싶어요. 이게 목표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의미 없는 곳들이 하토코의 애정 담긴 시선을 통해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익산에 가면 우리 역사와 문화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그녀 하토코를 만날 수 있습니다.